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제가 얼큰하게 먹고 싶어가지고요. 숙주 라면을 가지고 왔습니다. 짬뽕 이런 게막 먹고 싶은데, 아무래도 제가 짬뽕은 못 먹으니까 먹으면 토해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서 짬뽕 국물이랑 비슷할 수 있게끔 만든 숙주 라면입니다. 여기다가 양파도 들어가고요. 다진 마늘도 들어갔고요. 청양고추도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생대파를 위에다가 얹어줬습니다. 썰어가지고. 숙주가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라면 엄청 얼얼하게 만들었습니다. 진짜 고춧가루도 넣고 간장도 넣고 해가지고 방금 만들었습니다. 파김치 깔끔하게 젓갈 안 들어간 파김치. 김이 장난 아니죠? 뜨거울 텐데 먹기가 두렵네. 아, 라면은 너구리 라면입니다. 와, 간도 딱 맞네. 이걸 뭐 술안주, 소주 안주에도 딱이고요. 해장할 때도 딱인 것 같습니다. 입맛 없을 때도 딱인 것 같고. 와, 국물 쑥 하고 내려가네. 설아가 물 먹어. 조심해. 얘는 입에 딱 넣는 순간 있잖아요. 우와, 이런 소리밖에 안 나옵니다. 아, 진짜 내가 만들었지만 진짜 너무 맛있어. 이거는 무조건 강추입니다. 와. 아, 뜨거. 뜨거워. 역시 사람은 먹어야 돼. 내가 숙주를 너무 익혔어요. 한쪽으로 애기 요리하다 보니까 깜빡해가지고. 그래도 맛있습니다. 맛있는 게 중요하죠.
근데 사람은 뜨거운 음식을 먹어야지. 아, 여기 튀었습니다. 아니야, 괜찮아. 여기 물 있어. 아, 역시 딸밖에 없다. 아, 엄마 살에 걸려가지고 기침하니까 물 갖다 주겠다 그러면서. 역시 딸밖에 없어요. 아, 그만큼 맵기도 하고. 스트레스가 쏘앙 내려가는 느낌이네. 여러분, 이거는 너무나도 강추드리는 라면입니다. 완전 추천드리는 라면입니다. 진짜 맛있습니다. 뻥 한치고. 일반 그냥 평범하게 해먹는 라면은 저리 가라예요. 아, 뜨거. 어우야, 배불러. 칠칠맞게. 여러분, 이제 없습니다. 그만 먹겠어요. 여러분, 이렇게 남겼고요. 이 육수는 육수. 이 국물은 버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여기다가 라면을 하나 더 만들어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아, 너무 아까워요. 국물까지 비우고 싶은데 목구멍까지 찬 기분입니다. 제가 30분 전에 사실 밥을 한 공기로 먹었거든요. 그리고 나서 또 먹자니까 와, 힘들다. 어쨌든 여러분, 저는 맛있게 먹었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 건강하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, 여러분.